보죠. 어땠을까? 지금도 심장에 다 뜯겨 돌아가는 것 같아.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비스처럼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아. 죽을 때까지 못 잊어.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이 나와 아들 죽었다는데? 이 상황에서도 합리화 대명패? 어쩌라고? 내가 죽어줘? 죽으리? 죽으면 돼? 내 생이 8월 아닌 거 알죠? 어머니가 한여름에 낳느라고 고생하셨겠다고?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, 눈앞의 자식을? 사진 언제 찍었냐니까 전혀 때? 누가 찍어줬냐니까 친구가? 아빠 죽고 유품 정리하는데 똑같은 사진 한 장 나오더라고, 품에서. 바람나서 자식 남편 다 버리고 떠난 마누라 뭐가 그립고 애틋해서 품고 있었나 몰라. 누가 바람나? 아니에요? 원망하려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 원망해. 결혼 반대한 건 두 영감 할머니니까. 영감 할머니?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손자 손녀 둘씩이나 낳아줬구만. 결국 내쫓겼어. 쫓겨났으니 어째? 입에 풀칠을 하고 어쨌든 살아야 할 거 아니야. 그래서 병원 취직한 거고. 그러다 지 아빠 만났어. 그게 최고 잘못이야? 누가 이 지경들 될 줄 알았어? 나 쫓아내고 잘 살 줄 알았지? 소문 안 좋은 미혼모 딸이라서 반대했다면서 처음에. 할아버지 폐병 걸리는 바람에 결혼식 차에 피해 밀어줬고. 그러다 설상가상 인쇄수 불까지 나고. 그러니까 일말이 가책도 없이 결혼은 안 했지만 어쨌든 자식 낳고 산 남편 우리 둘 다 버리고 떠났다면서 유부남을 싹 꼬셔서. 누가 그래? 그때 상황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. 고등학교 때 평판 안 좋은 엄마 병 걸려 죽고 아빠가 공부시키고 모든 뒷바라지 다 했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내빼더라고. 보면 신도 없다는 말 부연해서 못되고 나쁜 것들이 더 잘 된다고. 입만 열면 거짓말. 매일매일 닳도록 사진 보면서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내 조카 유복자 됐어요. 오빠 결혼했거든요. 선진의 와실 가부조수에게 지아랑 바로 내 새언니야. 조상화 때문에 구동명화가랑 우리 대그룹 집 다녀갔던 날 있죠. 방에서 애기 울음소리 났던 거 기억해요? 아기가 바로 우리 오빠 아들이고 오빠 죽는 바람에 충격으로 새언니 조산했어. 오빠 죽은 날이 조카 생일이야. 그래서 몇 사람 인생을 망쳐놓은 거야 도대체. 몇 사람 인생을. 지금도 안 믿겨져 오빠 없다는 게. 오빠가 나 어떻게 키웠는데 오빠가 나한텐 아빠였고 엄마였어. 그런 오빠마저 당신 때문에 죽었어.